이런 아프겠어요, 락키. 말해봐요. 착륙이 힘들었나요? 자, 다 됐어요, 락키. 의사 선생님 슈퍼트럭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또 다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어서 출발하죠.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슈퍼트럭. 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 레고 풀장에 떨어질 것 같아요. 게다가 체드가 풀장에 부딪혀서 공들이 모두 빠져나갔어요. 어서 빨리 가보죠, 슈퍼트럭. 아기들을 보호해야 해요. 맞아요. 공룡은 더 이상 위험해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풀장에 공이 없어서 아기들이 놀지 못하게 됐네요. 오노! 공룡이 쓰러져요! 힘내요, 슈퍼트럭!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더 힘센 트럭으로 변신하면 되겠네요! 예스! 정말 힘 좋은 굴삭기 트럭이에요! 와우! 아기들에게 떨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오케이! 공을 다시 채워 넣었어요. 이제 풀장을 수리해야겠죠? 자, 어떻게 할 거죠, 슈퍼트럭? 그렇죠! ST-3000이요!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말아봐. 공룡도 이렇게 세우고 싶다고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잘했어요, 슈퍼트럭. 여러분, 재밌게 놀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컬. 미러 게임에 정말 능숙하군요. 워터,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칼,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워터, 칼 잡았어요. 잘했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네요, 칼. 어서 가보죠. 릴리와 새 아기 차들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무언가가 출구를 막아버렸어요. 릴리가 운반하고 있던 거대한 구슬이에요.
걱정 말아요, 릴리.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과 같이 기다려요. 슈퍼 트럭, 이번 미션은 아주 힘센 차량이 필요해요. 잭 해머요? 와, 정말 굉장한데요, 슈퍼트럭? 릴리, 아기들을 데리고 뒤로 물러나줘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왜 그러죠, 빌리? 뭐가 보이나요? 오! Oh no! 슈퍼트럭! 조심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슈퍼트럭, 이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구슬이 끼어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공기 압력을 써서 구슬을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본다고요? 하지만 압력을 어떻게 만들죠? 아, ST-3000이요. 그렇죠. 슈퍼트럭 어디가요? 터널 반대쪽이요? 터널 안에서 슈퍼 리액터를 사용할 거예요? 어어,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 해결! 슈퍼트럭 구슬이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마을 쪽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어서 멈춰야 해요. 슈퍼트럭,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하지만 멋지게 처리해줬어요, 슈퍼트럭. 수고했어요. 빌리,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요. 이 구슬은 어디에 쓸 건가요? 아, 지금 보여준다고요? 와, 거대한 지구 구슬이군요. 정말 아름답죠, 릴리.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도 무사하고 또 아기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도 성공했어요. 다음엔 어떤 모험일지 정말 기대돼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오, 철거 대회를 하고 있어요. 재밌겠어요. 와, 벽을 허무는데 소질이 있군요, 친구들. 오, 누군가 칼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집으로 가야겠어요. 농장에 있는 캐리와 베니예요. 친구들이 겁에 질린 것 같네요. 민호? 어? 이게 뭐죠?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바디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출발하죠. 여러분,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공룡이 어디로 간 거죠? 미로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우와, 저기 있어요. 슈퍼트럭,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변신을 할 건가요? 좋았어요. 잘할 수 있죠, 슈퍼트럭? 공룡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요.
스프링 트럭이에요. 아,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자, 공룡을 혼내줘요, 슈퍼 스프링 트럭. 디리브. 어디 간 거죠? 아! 조심해요! 와, 정말 무서웠어요! 벤, 캐리! 슈퍼트럭이 말하는 게 공룡이 그냥 장난감이래요! 그래도 좋은 뉴스는 공룡이 미로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 좋은 뉴스는 공룡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너무 빨리 달리는데요. 어어? 왜 그러죠, 캐리? 오, 노! 아기가 정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아기를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예스! 해냈어요, 슈퍼 스프링 트럭.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슈퍼 트럭. 자동차 마을에서 감사의 표시로 메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캐리가 맛있는 피크닉 도시락을 준비했군요. 공룡의 방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와, 락키 정말 인상적이에요. 아빠의 묘기가 정말 훌륭해요, 베이비 락키. 베이비 락키도 해보는 게 어때요? 어서요, 베이비 락키.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 이런 불이에요. 불길이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락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친구는 딱 한 명이죠. 칼, 멈춰요. 비상사태예요. 공항에 있는 베이비 락키에게 사고가 생겼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빨리 구출해야 해요. 무엇으로 변신할 거죠, 칼? 베이비 락키에게 날아갈 수 있어야 해요. 베이비 락키에게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은 바로 슈퍼 비행기지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베이비 락키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슈퍼 트럭?
미추모. 좋은 생각이에요. 연기 사이로 날라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야. 잘했어요, 슈퍼트럭. 락키 아들이 곧 구출될 거예요. 슈퍼트럭, 불은요? 어떻게 진화할 거죠? 물을 사용한다고요? 좋았어요. 불에 조준해요, 슈퍼트럭. 예스! 불이 꺼졌어요! 수고 많았어요, 슈퍼트럭! 베이비 락키도 구하고 공항 전체에 불길이 번지는 걸 막았어요! 샤워를 해야겠어요, 베이비 락키! 검은 연기에 그을려서 자국이 생겼어요! 네?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슈퍼트럭?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시원하게 샤워해요, 베이비 락키. 오늘도 슈퍼트럭 덕분에 안전한 하루였죠?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와, 제리 정말 빨리 달리네요. 오, 그거 참 특별한 경주네요. 저기 팬들 좀 봐요. 오, 제리, 바비에게 느림보라고 놀리면 안 돼요. 오, 조심해요, 제리. 오, 이런. 어, 제리, 우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죠? 오, 칼! 미션이에요! 아니... 슈퍼트럭 출발! 제리와 바비는 좀 더 멀리 있어요, 슈퍼트럭. 오, 봐요! 저기 물에요! 쓰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슈퍼트럭? 슈퍼트럭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제리. 멋진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오, 깨끗해지고 있어요. 맞죠, 바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슈퍼트럭이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도록 해요, 제리.
오, 제리도 돕고 싶다고요? 매니버지. 정말 착하네요. 하지만 하지만 슈퍼트럭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닐까요, 제리? 제리! 슈퍼트럭, 빨리요! 제리, 조금만 참아요! 제리, 이걸 잡아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ST-3000을 사용해요! 오! 그게 뭐죠? 디르브! 미션 성공이에요, 슈퍼트럭. 친구들 모두 무사해요. 제리 좀 봐요. 수상 스키를 타고 있네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와, 마시모 정말 멋졌어요. 안녕하세요, 컬. 이제 컬의 차례예요. 누군가 컬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턴트 연습은 잠깐 멈추고 집으로 빨리 가보죠, 컬. 가봐. 캐리예요. 운하에서 고무 오리 경주를 하고 있군요. 이런 오리들이 다 막혔어요. 지나가지 못해서 쌓이고 있고요.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날 거예요. 물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컬.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출발하죠. 수많은 오리들이 쌓이고 있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봐요. 운하 다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으로 변신할 거죠, 슈퍼트럭? 말해봐. 슈퍼 쓰레기 트럭이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쓰레기를 함부로 강이나 땅에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서둘러야겠어요, 슈퍼 트럭. 아직 강물이 너무 높아요. 이제 다 끝났군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덕분에 운하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고무 오리들도 잘 떠내려가고 있네요. 강물도 내려갔고요. 오우 노! 이 아기가 고무 오리를 밀려고 하는데요. 저러다 강에 빠지겠어요. 오 이런! 빨리요 슈퍼트럭! 아기가 수영을 못해요. 아, 구명조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안전해졌어요. 해냈어요, 슈퍼 쓰레기 트럭.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 트럭이 수상했어요. 친구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게 가르쳐줬거든요. 여러분, 이제 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